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오이지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이지 삭힌 거 5개, 대파 한 뿌리, 청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, 참기름 2스푼, 간 마늘 1스푼, 깨소금 1스푼, 설탕 반 티스푼, 물엿 1스푼. 자, 이게 지난달에 오이지 삭힌 것이거든요. 잘 됐죠? 물기가 쏙 빠지고 쪼글쪼글하니 막 꿀가지 하나 빼고 시원합니다. 자, 오이지 썰은 것을 물에 헹굴게요. 좀 담궈서. 자, 오이지를 물에 한 2, 3분 담가 놨다가 두세 번 씻어야 됩니다. 고추는 씨를 뺐어요. 이렇게 있다가 꼬닥 주물면 짠기가 빠집니다. 하나도 안 짜네요. 그냥 이렇게 요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런 면포에다가 오이지는 짜야지 꼬들꼬들합니다. 물기가 없어야지. 물을 계속 여기다 조물조물 고춧가루 넣어도 되는데 저는 고춧가루 안 넣을게요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아삭아삭하게 진짜 맛있네요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